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지성 호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을 이용해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나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중력이 없거나 약한 우주에서는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장치를 이용해 우주인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장기간 머무는 곳에서는 정화 시스템을 이용해 소변을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최근 정화율이 98%까지 높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인간 대하와 거의 유사한 인공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한정 증식할 수 있어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서 적절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산불의 절반 넘게는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불능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대응 인력과 자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울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남 남부와 제주도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 전남 북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 속에 맞은 휴일이었던 어제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의 시작을 즐겼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제트스키가 바닷물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립니다. 모래사장에서 넘질대는 파도를 맞이하며 뛰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달이 바뀌며 정식으로 문을 연 전국 해수욕장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34도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요. 더위 피하려고 부랴부랴 나왔어요. 아빠랑 해수욕장에서 뭐 이것저것 해도 잡고 모래놀이도 하고. 개장 첫날부터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엔 6,800명 넘는 인파가 몰려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거나 조개잡이를 즐겼습니다. 실내 물놀이장도 인기입니다. 쏟아지는 물살을 맞으며 더위를 잊고 알록달록 튜브를 탄 채 물결에 몸을 맡깁니다. 아이들하고 너무 더워서 주말 동안 놀러오게 됐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신나게 미끄럼틀을 내려온 어린이 얼굴에서는 청량함마저 느껴집니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위로 푹푹 떴는데요. 도심 물놀이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순식간에 끝나 아쉽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엔 충분합니다. 시험 끝나고 더운데 친구들이랑 더위 피하려고 놀러왔고 서로 물장구 치고 미끄럼틀 타는 게 재밌었어요.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휴일. 물놀이에 나선 피서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광범위한 산불 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인력과 자원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CNN은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산불 52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2건이 소방당국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인력과 자원을 모두 투입할 수 없어서 일부 산불 진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광범위한 면적과 험준한 지형도 산불 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소방당국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소방 인력이 투입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캐나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로 역대 최대였던 1989년 산불보다 큰 피해 규모입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서 모나 포르티 장관이 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권기환 외교부 긴급구호대장에게 꽃다발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구호대는 캐나다 산불 진화 훈련을 위해서 퀘벡주 마니와키로 이동했고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에릭 루소 퀘벡주 소방센터 총국장과 산불 진화 협력 약정 교환식을 열었습니다. 외교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151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오늘 마니와키에서 훈련을 한 뒤 내일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퀘벡주 르벨슈 깨비용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산불 진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선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닷가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해양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어선 100여 척이 항해 시위를 벌입니다. 무량장에는 주민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주문진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매립장은 25년간 축구장 22개가 넘는 면적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 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을 묻는 시설입니다. 예상되는 침출수는 하루 최대 300톤가량. 주민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바닥까지 오염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관광객들이 와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진의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침출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비롯한 고도 처리 시설을 통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또 여수와 경주 등 기존 매립시설 주변 관광객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체는 오는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나면 본안을 제출해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등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거짓말이야.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오직 줄기세포만을 이용해서 인간 배아와 거의 유사한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윤리 문제로 인해서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배아 연구에 큰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수정란. 세포 분열을 거쳐 배아가 되고 자궁에 파묻힙니다. 자궁 속 배아는 시간이 지나 태아로 자라나지만 인간이 배아일 때 생긴 일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 배아를 연구하기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부분 연구가 동물 배아를 사용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자궁에서 이제 배아가 발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인간의 배아와 매우 유사한 세포를 인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에 태반과 영양분을 섞어주고 온도 등을 조절해 특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자 물질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인간 배아와 유사하게 변했습니다. 인공 인간 배아는 14일차까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세포보다도 실제 인간 배아와 유사하게 자라났습니다. We see that it's beautiful in one way, but has some aspects that are not fully mimicking real human embryo at the time. So we are thinking how we would be able to improve it. 연구진은 인공 인간 배아를 실제 인간 배아와 똑같이 키우는데 필요한 점을 연구하면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줄기세포는 무한정 증식할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배아를 만들면 대규모 실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간 배아 연구는 엄격한 규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줄기세포로 만든 배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uman embryos. So I think there's really an urgent need to look at these regulations to provide a suitable ethical legal framework for the creation and use of these stem cell derived models in for research. 연구진은 아직 인공 인간 배아가 불완전해 아기로 자라날 가능성이 없다며 윤리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또 인공 인간 배아를 이용하면 약물이 태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고 임신 초기 유산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력이 없거나 약한 우주에서는 어떻게 배설물을 처리할까요? 심우주 탐사 등을 위해서는 우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주 화장실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됐는지 양회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69년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복귀하던 아폴로 10호 기내. Oh, who did it? Who did what? What? Who did it? Give me a napkin quick. There's a turtle loose. I didn't do it. Any one of mine. 이른바 미확인 배설물체 사건 이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에서의 용변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화장실은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 장치를 이용해 대소변을 빨아들입니다.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의 경우 대변은 비닐봉지에 밀봉 후 지구로 가져오고 소변은 저장하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처럼 우주인이 장기간 머무는 곳에서는 대변은 밀봉해 화물용 캡슐에 넣어 대기권에서 불태우고 소변은 우주 화장실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연결해 재활용합니다. 특히 소변은 정화 과정을 거쳐 식수로 사용하는데 기존 93% 수준의 정화율이 최근 98%까지 높아졌습니다. 소변 처리 장치를 활용한 진공 직류 방식으로 소변에서 물과 소변 염수를 분리하는데 특수 필터로 소변 염수 속 남아있는 미량의 물까지 뽑아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The recycled water on the space station is sterile. There's no odor or bad taste. You've seen that water recycling is critical for long duration missions such as here on the space station and will be for future trips to the moon or Mars. 최근에는 영화 마션에서처럼 인간의 대변에 미생물을 섞어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배설물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단순한 폐기 처리를 넘어 우주를 더 멀리, 더 오래 탐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에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고규영 교수는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뇌 속 노폐물의 배출 경로가 뇌막 림프관임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등 림프관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고 교수는 연구중심 의사과학자로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의과학 분야 석 박사생 등 인재를 양성하고 2015년부터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단장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연구 업적을 낸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이 수여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요즘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걷잡을 새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을 내세워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도 넣었는데 내용은 음란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가상인간을 내세워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는 한번 게시될 때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학교 교실이고요. 배경 자체가. 그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 자체가 다 교복이었고요. 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영상이 유통되는 건 가상인간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나이도 모르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도 소녀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으면 수사하기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수사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게 보편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영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인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현실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 팔로워들을 더 넓히기 위해 한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파급 효과는 더 늘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이제였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더 이제 조심하겠죠. 만드는 사람도 또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가면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가상 인간을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의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6만 6천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1분기보다 10%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83%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판매 급증은 가격 인하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7,500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7,5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모델3는 최저 $33,0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종 가운데 벤츠나 BMW의 비슷한 고급 세단보다 더 저렴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31만 대에서 2분기 25만 4천여 대로 감소한 후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올해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35만 2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33%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역별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초상 정권은 지난달 28일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15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13%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16%에서 2분기에는 13.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집니다. 올해도 문이과 통합형으로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의 선택과목이 더해집니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가운데 두 과목까지 고를 수 있고 한국사응시는 필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연계 문제는 지난해처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림이나 도표,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에서 출제한 근거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의학계열 진학을 노리는 반수생과 이른바 N수생의 응시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관심입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 평가원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준비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뭔지, 실수를 하거나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물론 방향성이나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수능 당일에 어떤 변수가 있거나 기존이랑 조금 다르게 출제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 시작되고 성적 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 배부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느라 생계 허덕이는 가계 대출자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껑충 뛴 금리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대출 연체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 대출 차주는 1,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평균 40.3%로 연소득의 40%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이 100% 이상, 즉 연소득보다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대출자도 전체 8.9%, 175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저 생계비를 뺀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DSR 70% 이상 차주까지 더하면 299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3%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비은행권 연체율도 1.7%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돈을 벌리는 대부업 연체율도 지난 5월 10%를 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4.8%포인트 급등한 겁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신용 시스템상 한번 연체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또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취약차주들의 이제 부실화가 가장 우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확대되면 금융 불안을 키워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세계 곳곳 수많은 도시에 얽힌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 과학 도시의 여정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